1번 Back to the Future 1 개봉. 아, 뭐, 말도 안 돼. 2번 터미네이터 1 개봉. 85년도에 터미네이터. 잠깐만. 이거 본 기억이 나는데. 자, 배트더피처. 너 85년도에 태어났는데 이거. 배트더피처는 훨씬 전이야. 내가 79년도니까. 배트더피처 훨씬 전이야. 그니까 제가 이제 정답은 배트더피처 얘기 때 봤고. 정답은 배트더피처 터미네이터 골라. 이거 나도 헷갈리는데.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터미네이터. 누나는 나이가 많잖아. 엄마 아빠가 아무나 얘기해. 엄마나. 네. 우리가 틀려야 되는 거야. 우리가 틀려야 되는 거야. 틀려야 되는 거야. 틀릴 것 같아. 데이트할 때 틀렸다고. 자, 시간 더 못 드립니다. 5초 드릴게요. 5. 틀려야 돼. 틀려야 돼. 2번 터미네이터 1. 이게 아니면 우리가 틀리면 맞는 거지. 틀리면 아니 맞는 거 같아. 1번. 그래. 우리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 꽉 찬대요. 못 빠졌어요. 많아졌어요. 야, 이 봐보자! 이 중에 다 보자, 다 봐! 다 보자, 한 번! 해봅시다, 어렵지만. 강은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. 청춘 여러분들 당구 자주 치시죠? 네! 그럼요. 당구공의 원재료. 이것은? 이것은? 대학을 비유적으로 땡땡탑이라고도 합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야! 알지? 알지? 하늘아! 대학을요? 당구공의 원재료이기도 한 이것은 대학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땡땡탑이라고도 합니다. 그치. 땡땡, 이것은 무엇일까요? 대학? 알지? 얘들아! 대학을요? 체인지 안 됩니까? 이렇게? 아, 하늘이 석고탑 웃기긴 야, 하늘아.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진짜 알고 있었는데. 너 영양검사에 석고탑 진짜 알고 있었는데. 하늘 석고탑. 너 이제 여운이 따라다니는데 석고탑. 진짜 알고 있었어요. 너 이제 석고탑 계속 따라다니는데. 야, 늦었어. 이렇게 함정을 해놨네. 아, 이게 약간 변비랑 그러니까 비슷해요. 우리를 가꿔놓는구만. 광수야, 내가 볼 때 네가 정답을 맞추면 될 것 같아. 그러면 틀리게 될 것 같아. 정답을 맞추면요? 맞추려고 하면? 오케이. 틀리려고 하지 말고 저를 맞춰. 오케이, 오케이. 문제입니다. 소고기는 혈기왕성한 20살 청년들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. 특히 소고기의 이 부위는 1번!